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주 69시간제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정부가 입법 예고까지 한 정책을 갑자기 번복했습니다. 전 정부의 주 52시간제 지우기에 혈안이 돼 국민을 과로사회로 내몰 때는 언제고 지금도 제대로 못 쉰다는 직장인들과 젊은 층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대통령이 정책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곧바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원전 재검토는 아니라며 엇박자를 노출했고 오전까지만 해도 좌파에 속지 말라던 여당도 오후에는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충분한 공론화 없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했다가 국민 반발에 부딪혀 철회도 못 자라 부총리까지 사퇴한 교훈을 잊었습니까? 온 국민이 난방비 폭탄에 실험할 때도 대통령은 중산층 난방비 경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정부는 지금껏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모두 국민 삶의 어려운 현실을 모르니 나오는 정책마다 탁상 행정일 뿐입니다. 대통령은 언제나 말로 때우기 바쁘고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하기만 할 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입니다. 새해 두 달여 만에 누적 무역 적자 규모가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무역 적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반도체 수출 반토막에 따른 최악의 성적입니다. 내수도 심각합니다. 5개월 만에 내수 5%가 줄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지갑마저 닫고 있습니다.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것은 무능한 정부이고 무능한 정부의 핵심은 바로 대통령의 리더십입니다. 협치도 없고 국민통합도 없고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인 윤석열 정권 덕분에 물가가 잡혔습니까? 금리가 내렸습니까? 국민 삶이 편안해졌습니까? 대통령은 폭정의 지배가 아니라 협력과 조정의 진짜 정치로 정말 어려운 민생 위기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통합으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기조의 전면적인 쇄신을 거듭 촉구합니다.